204페이지에 이 문장 구조 바꾸기의 다섯 번째 패러프레이징 방법을 보시면 제가 크게 연결어 바꾸기와 또두 번째에 있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단순화시키기로 나눠드렸어요. 1번에 있는 연결어 바꾸기를 먼저 볼 텐데 이 연결어는 전치사나 접속사 같은 품사를 얘기해요. 첫 번째 예문의 위에 있는 문장을 보시면 because가 연결어로 부사절의 접속사로 들어있고 부사절의 접속사는 뒤에는 절과 한 덩어리가 되니까 because에서부터 40까지가 부사절의 한 덩어리예요. 자, 위치는 주절 뒤에 왔고 해석하시면 제품은 회수되었습니다. 제품에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 어떻게 연결어를 바꿔서 문장을 패러프레이징 시켰는지 밑에 있는 문장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because의 연결어를 전치사인 due to로 바꿔놨죠. 바꿀 수 있는 것이 because도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을 갖고 있고 due to도 전치사긴 하지만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의미가 같으면 연결어는 달라져도 된다는 소리예요. 단지 due to는 전치사라 뒤에 절이 오지 못해서 명사와 한 덩어리로 묶였고 자, 또 달라진 게 위에 있는 문장은 because 절이 주절 뒤에 있었는데 밑에 있는 문장은 전치사 구인 due to its 40가 주절 앞으로 옮겨왔죠. 그래서 연결어 because에서부터 due to로 바뀌었고 위치도 주절 뒤에 있다가 주절 앞으로 옮겨왔어요. 자, 밑에 있는 문장도 해석하시면 결함 때문에 제품이 회수되었습니다. 뜻은 똑같아요. 두 번째 예문도 첫 번째 문장 Our teacher was demanding but까지 줄을 쳐드렸고 자, 연결어 바꾸기 안에 있는 예문이기 때문에 이첫 번째 문장에서의 연결어구는 but이죠. 자, but 앞까지 해석을 해보시면 우리 선생님은 까다로워요. 그러나 하고 들어갔어요. 자, but 앞에 있는 까다롭다라는 내용은 별로 긍정적이지 않은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까다로워요. 그러나 그러면 반대되는 내용이 들어가서 뒷문장을 해석하시면 모든 사람이 그녀를 좋아한대요. 자, 위에 있는 문장의 but을, 즉 연결어 but을 밑에 있는 문장이랑 비교해 보시면 although인 부사절의 접속사로 바꿔놨죠. 자, 부사절의 접속사인 although는 뜻이 뭐뭐임에도 불구하고의 양보를 갖잖아요. 자, 양보라는 건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주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해석해 보시면 우리 선생님은 까다로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상과는 달리 좋은 내용이 들어갈 거야. 그래서 주절까지 해석하시면 모든 사람이 그녀를 좋아했대요. 결국 윗문장과 밑에 있는 문장은 but의 연결어에서 although의 연결어로 바뀐 거죠. 그 다음 예문. 자, if에서부터 course까지 한 덩어리로 묶여 있고 if가 이 문장에선 부사절의 접속사예요. if 앞에 will not graduate이라는 동사가 있긴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동사 더 암기하시면 돼.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자, graduate은 졸업하다라는 자동사지 얘는 목적어를 취할 수 없어요. 타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if에서부터 course까지 한 덩어리를 묶으시면 if가 목적어 아니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해석인 뭐뭐 한다면으로 해석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세 번째 예문의 윗문장은 연결어가 if로 들어가 있고 if에서부터 course까지 한 덩어리를 묶으면 주절 뒤에 위치했어요. 해석하시면 제이는 졸업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가 전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자, if에 동그라미 하시고 doesn't pass 거기에 동그라미 하셔서 결국에 if not이거든요. 뭐뭐하지 않는다면 밑에 있는 예문이랑 비교를 하시면 밑에 있는 예문의 연결어는 unless죠. unless도 똑같이 부사절의 접속사이긴 하지만 뜻은 뭐뭐하지 않는다면이에요. 그래서 if not을 unless로 바꿔놨고 자 위치도 if에서부터 course는 주절 뒤에 있었는데 밑에 있는 문장은 접속사를 unless로 바꿔주면서 unless에서부터 course까지 한 덩어리를 묶으시면 주절 앞으로 이동해왔죠. 자 해석하면 그녀가 전 과정을 unless 자체가 if not이니까 not을 넣어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녀가 전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제이는 졸업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문은 연결어를 if not에서 unless로 바꿔놨고 또 부사절의 위치를 if는 주절 뒤에 있었는데 unless로 바뀌면서 주절 앞으로 옮겨왔죠. 그래서 위에 있는 예문 세 개는 이 연결어를 바꿔서 문장 구조를 달리한 방법을 확인했고, 자, 밑에 이제 2번에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단순화시키는 예문을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예문. 일단 화살표 위에 있는 문장 두 개를 보시면 앞문장 주어 비동사 명사 형태로 패러프레이징의 정의를 스킬이 내려주고 있어요. 자, 패러프레이징은 스킬인데 기술인데 학생들이 배워야만 하는. 자, 뒤에 있는 문장도 이젠 앞문장의 패러프레이징을 받아주기 때문에 결국 계속해서 패러프레이징을 설명하는 문장인 거죠. 그것은 즉 패러프레이징은 글쓰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두 문장이 어떻게 한 문장이 됐는지 밑에 화살표 오른쪽에 있는 예문으로 비교를 해보시면, 자, 먼저 형태를 보세요. 화살표 오른쪽에 있는 문장은 패러프레이징 뒤에 컴마가 있고 그 뒤에 어스킬이라는 명사가 왔죠. 즉, 패러프레이징의 정의를 동격의 명사인 컴마 명사가 내려주고 있으니까 앞에 있는 문장 형태가 하나 사라졌잖아요. 그래놓고 공통된 주어를 갖고 있던 뒤에 있는 문장과 하나로 합쳐진 거죠. 화살표 오른쪽에 있는 문장을 더 해석하면, 패러프레이징은 기술인 동격의 명사니까 학생들이 배워야만 하는 글쓰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문장이 하나로 합쳐졌어도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선 바뀐 게 없죠. 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똑같아요. 이 예문에서. 앞문장은 엘리자베스 1세는 뒤에 비동사가 나오고 또 명사가 있기 때문에, 자, 주어 비동사 명사 형태로 엘리자베스 1세의 정체를 밝혀주고 있어요. 헨리 8세의 딸이었대요. 뒤에 있는 문장도 주어는 she 대명사니까 앞문장에 엘리자베스 1세를 받아줘서 계속해서 그녀에 대한 설명이에요. 엘리자베스 1세는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여왕 중에 한 명입니다. 이두 문장이 어떻게 한 문장이 됐는지 205페이지 화살표 오른쪽에 있는 예문이랑 비교를 해보면, 자, 우선 엘리자베스 1세 뒤에 문장이 들어간 게 아니라 형용사절이 들어갔고 내용을 보시면 who was 하고 들어가서 형용사절이 앞에 있는 엘리자베스 1세를 부연 설명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문장 하나가 없어졌어요. 위에 있는 예문에선 앞문장이 엘리자베스 1세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었는데 하나의 문장으로 합친 그 내용을 보면 엘리자베스 1세의 정의를 형용사절이 내려주고 있고 또 공통된 주어를 갖고 있던 뒤에 있는 문장과 합친 거죠. 화살표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더 해석을 하시면 엘리자베스 1세는 헨리 8세의 딸이었는데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여왕 중에 한 명입니다. 두 문장이 하나로 합쳐졌어도 전달하는 내용에서는 달라진 게 없어요.